까닭이 스킬이 아닌. 자, 눈 멀어서 이거는 커버 플레이를 스택스가 해야 돼요. 오, 좋아요. 제스트. 자, 스택스도 자,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러면서 백사이트에서 마코가 오랫동안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 에임해서 안 돼. 그나마 프렌즈라서 그나마 가는 게 프렌즈라서. 마코 일단요. 왔다 갔다 프렌즈라서 그나마. 어, 에임을 못 잡았죠. 아, 아 레스가 두 명을 연달아 네. 잡아내면서 피스톨 라운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거는 스위드프로 난 버티겠다. 이 선택이 좋았어요. 지금 워낙에 위치 자체가 더블 도어에서 이거 트레이드 해야 돼요. 아, 이러면은. 아. 잡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비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스파이크의 네.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아 너무 욕심이에요. 한 명 그냥 잡아야 돼요. 아 이거 톱이 아, 너무 강했는데요. 왜냐하면 알비 선수가 사실은 여기서 비를 확실히 나오는 거 잡아먹으면 네 제스트. 자, 일단 탑쪽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버즈가 기다리고 있었죠. 총기를 다 뽑겠다라는 생각에 나오고요. 그렇죠. 뒤에서 알비가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택스도 잡아냅니다. 네. 레스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코가 끝내면서요. 이거 마저도 원샷으로 아스파스가 안전한 선택을 아우 이거를 잡을 생각을 해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여기가. 아 그냥 가질 않는군요. 뱀이빨 일부러 버텨주겠군. 아니 너는 던졌고요. 뱀이빨 때 못 풀었어요. 장전 잡았습니다. 이러면 오퍼 떨궈야 돼요. 이러면은 그 뱀이빨 하나가 이거는 만든 거예요. 계속 비에 대한 의식을 해라. 이러고 나서 중요 라운드 때 에어 돌린다면은 마코 아, 잘 긁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런 연막샷이 나오는 것도 자 지금은 총은 떨구는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안전하게 무빙 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고요. 야 알비 트위즈 잡아냅니다. 이게 스카인지 네온인지 헷갈립니다.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야 역시 알비하면 네온이죠. 알비 알비는 역시나 네온으로 다져진 저 스텝 피디 원샷 잘 긁었는데 아스파스가 먼저 반으로 했습니다. 일단 잡아냈고 뒤쪽이 다 쓸립니다. 타우안진의 추적책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마코와 제스트 아직 남아있습니다. 롱 쪽에서 견제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우! 싸닥 파이드 싸닥! 파네치 됐고요. 싸닥이 제스트를 잡아내면서 3대3으로 복도 쪽에서 본인들이 와 이거 나오는 거 리스크가 있지만 와 근데 A단위가 이게 그런데 이겨내기가 스택스가 이걸 이겼어요! 중요한 킬을 내냈습니다 스택스. 근데 싸닥의 위치를 모르는 게 지금 변수예요. 어찌 됐던 거는 만조 때문에 싸닥은 바로 못 나오죠. 자 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콘 잡혔고 메인 쪽으로 나가는 거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알비입니다. 이거 아, 이겨야 너무... 오프 안 나와요. 이거 아, 이겨야 돼요. 타안진이 잡아냈고요. 자 이겨야 오프레이트 안 나옵니다. 제스트 제스트 자 따로 픽을 나가다가 손을 약간은 바꿨군요. 연방. 네 이거 설 아 해체가 아 어? 됐어요. 아. 네. 레스가 일단 시간을 벌어봅니다. 버즈가 들어오는 것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밀어내면서 레스 이겨야 돼. 아 싸닥도 잡긴 잡았습니다. 스택스가 빠르게 들어와서 레스 뚫어냈는데 성공했고요. 구덩이 안쪽이기 때문에 오퍼로 들어오기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오? 근데 연막샷 조심해야 돼. 아 여기서 킬을 만들어내는군요. 마코가 센스? 30 남아있긴 합니다. 두 명 남아있는 상태. 갈대 가더라도 일단 뱀이빨 던졌는데 위치 걸렸어요 이러면. 하지만 아스파스가 아 빠르게 접근해서 결국 킬을 만들어냅니다. 아 쉽지 않네요 라우드. 물론 구덩이에서 라우드가 이겨낸 것처럼 연막샷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근데 이거 와, 위치가 해만? 보였어요? 이거 완전 추적자가 몇 번이 도나요? 위치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네, 문 쪽에서 제스트가 잡고 왔습니다만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을 라우드입니다. 킬은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있는 알비인데요. 어, 시간 돼요. 한 명 싸다 설치되면 시간 되는데요? 이거! 안 돼! 아, 거의 다 정리가 네. 끝났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야, 근데 몇 주 차이네요, 이게. 자, 이거 들어가서 총 떨구면 역전 알비가, 나와요? 알비가 들어와요. 버틸 수만 있으면은 자,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걸림돌은 지워졌습니다. 네, 트레이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즈도 아, 이거, 예. 자, 잡아냈습니다. 버즈 컴포! 버즈가! 이러면은 해체 올라가요! 잡아야 돼요, 이거! 이미 파네체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 레스가 이겨냅니다. 아 정말 아, 한 끗 차이의 네. 승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예상이 빨랐죠 트위지가. 네. 이거는 형 이 본대 싸움도 중요하지만 마코가 몇 명을 잡고 있는지도 아. 중요하거든요. 레스가 사이트 안쪽에서의 교전 다시 한번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비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비를 밀 때 스킬 셋업은 아, 레스가 네. 진짜 준비해서 온 거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라운드는 확실히 완성도가 좀 떨어지긴 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이번에는 전진입니다. 대놓고 그냥 에임 싸움 하려고 그냥 하버로 그어놨어요 만조를. 아스파스 팔폭이에요. 연막샷. 자, 눈 멀었는데. 측면에. 아니 배제하면 스파이크 드랍. 네, 완전 말렸네요 이거는. 이거는 가위바위보 싸움도. 그렇죠. 아 이건 근데 위치가. 대신은 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네. 싸닥 일단 뒤를 노렸고요. 리테이크 시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겨냅니다. 한 명만 더 지켜준다면은 시간은 되거든요. 네, 아스파스가 기다리고 와, 있었습니다. 아니, 세 명을 잡습니다. 프렌즈인가요? 팬텀인가요? 이제는 진짜. 아 아스파스 오늘 킬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몇몇 선수가 에임이 무거워요. 진짜 세팅이
라우드 아 마코가 보여준 것처럼 레스 똑같은 설계였는데 네 알비가 잡았어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에임에서나 와 그렇죠. 지쳐만 보고 있습니다. 아 반응이 성방 안 맞는 각에서 사각에서 나와서 이걸 또 커버를 해주는 게 대응이 완벽하네요. 네. 아니 혼자서 혈을 다시고 양각으로 미는 게 이거 에임에인 잡아먹는 그림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네, 레스 아스파스 이번에도 먼저 킬을 만들어냅니다. 싸우스로 맞아. 그러니까 싸다고 대단한 게 와 그러니까 디어렉스가 했던 것처럼 2층으로 그냥 상승기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결 라인을 먼저 돌리면서 양각을 잡으려고 하네. 아니 원탭을 대버리면 당한 입장에서 되게 야, 많이 당황스러운데 레스도 반응 굉장히 빠릅니다. 네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아스파스의 칼폭이 완성됐습니다만 스태스가 반응 좋았습니다. 교환됐어요. 코코로 밀던 만조로 밀던 그냥 누로 그냥 뛰어갑니다. 네. 아 마코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게 난전기에도 저런 스킬을 중간중간에 잘 써요. 자 이거 또 따로 가다 죽으면 안 됩니다. 2대1입니다. 레스 혼자 남아있습니다. 오늘 레스가 폼이 좋았지만 버즈가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손해죠. 네, 왜냐면 들어오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요. 스파이크 드랍이에요. 스파이크 버즈 살아나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에임으로 이겨내나요. 아스파스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거 싸다 인코소심해요. 싸다 아 또다시 저 인코스에 아 이번에도 아. 근접해서 싸다기 잡아버립니다. 왜 스비를 싸다기 비를 받는지 알려주세요. 네 근데요 이게 진짜 라우드가 무서운 팀인 거는 예, 1세트 끝났네요. 네 이런 거죠. 버즈 혼자 남아있는 네. 상태입니다. 킹어 사고 구덩이 있으면 들어갈 생각을 이건 미리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아 라우드 역시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세트 펄에서 왜 이렇게 기록이 좋은지를 오늘 세미파이널에서도 증명을 해냈습니다. 네 뭐 꽉 잡고 밀면 되거든요. 싸닥 대기 중, 싸닥 대기 중이에요. 와, 마코가 이깁니다. 자 이러면 스크린. 알비도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입니다. 너무 중요한 스크린. 아 이거 밀리면 안 돼요 스크린. 아스파서 레스 그리고 트위즈까지 마코를 잡아냅니다. 아. 이게 세게 굴려가네요. 아스파스 이러고 빠진 척하고 기다려 싸닥이. 와 잠깐만요. 스파이크 드랍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못 먹어 좀 아쉽긴 하지만. 화력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나름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거도 말고 한자루만 더. 잠깐만요. 한자루도. 자 마코 버텨라. 한자루도 보여주나요? 타이밍. 이거 빠르게 찬명을 잡아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쭉 밀어야 되니 라우드가 됐어요. 위치 네, 바뀌기 때문에. 사각이 상당히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스파스까지 마찬가지였고 주방 쪽 레스입니다. 이거마저도 또 레스가 뒤로. 그 전에 주방 입구를 튜브로 들어와서 네, 이거 근데 버즈가 봤어요. 네, 봤어요. 설치 위치도 DRX가 할 만하긴 해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네. 버즈 살아납니다. 네, 자, 설치 위치를 애매해서 가능합니다, 충분히. 강진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 반을 차고 하면 돼요, 그냥. 네, 1대1. 체력 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강진 화력으로 앞선 라우드의 교전 능력이라면 무난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제가 버즈가 하나 잡아주고 갔어요. 유일한 변수인 칼폭 마저도 떨어지는데 마코가 오늘 클래식으로 많이 사줄 구덩이 욕심낼 수 있거든요. 네, 아래쪽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스파스가 잡아내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야, 순간순간 싸다기 미스난 거 아스파스가 맥고 줘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모두 파괴하면서 더블 트리플 킬입니다. 상승기류 사운드 때문에 올라가는 사운드 때문에 일단 버즈는 접었고 와우. 네. 야 근데 버즈 자, 하나 잡았어요. 좋아요. 구덩이보다 여기 레스의 구덩이 그리고 이어서 각질 자체가 네, 카한진도 기다렸다 결국 킬을 만들어냅니다. 2대2입니다. 버즈와 제스트가 살아남아 있긴 합니다. 이걸 또 레스가 보내요. 레스가 이겨내면서요 2대1이 만들어졌습니다. 불러내는데 응해주진 않죠. 반해치 되는 타이밍에 가봐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 드랍이죠. 자 이번 라운드는 어렵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번 대회 절약왕을 또 꽤나 많이 때렸던 중요한 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비! 네. 저런 포탑이 늦게 올리는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맞으면서 나가는 피킹들 때문에 버즈와 제스트가 일단 키를 한번 노려보는데 반응을 저걸 때려서 아니 90도 이상을 돌려서 때리나요? 네 그러면 아스파스가 마무리입니다. 안쪽까지 다 밀어버리는 위치까지 갈 거랬어요! 버즈! 순풍도 약간 머리 박을 뻔 아 이거 심판 쓰고 들어오면은 어디 싸닥 들어온 거 모를 텐데요? 네 우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싸닥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트위즈가 과감하게 잘했네요. 네 그리고 기다렸다가 먼저 반응해서 마코까지 끝내버리는 라우드입니다. 라우드의 연승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네가 잘하는 그런 플레이 우리는 해줄 생각이 없다 라고 라우드가 계속 말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게 마코가 잡은 게 신기한 거지 모든 각을 지금
라우드가 다 먹어서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라운드예요. 네. 그렇죠. 레스가 더블킥 트리플입니다. 아 그래도 이런 와중에 마커는 분전을 해줍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오늘 레스를 못 막으면 오늘 A다리 다행이네요. 예. 일단은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스파스 또 여기까지 더블이에요. 이러면 또 여기 뒷각도 봐야 되고 앞뒤 에어쌈미네가 버즈가 좀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에어파 잡았지만 아스파스가 3명을 쓸어담습니다. 2대1입니다 4등 남아있어요. 계속 두방을 레스가 파니까 아스파스가 칼폭 들고 A쪽 돌아오고 있습니다. 옐로우 쪽에서 버즈가 퍼스트킬 만들어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독성 장막에 만조 올렸는데 갑니다. 네, 그냥 이게 달라요. 와, 이게 달라요. 연막샷에 그냥 아니 카와지 포션이요. 이걸 뚫나요? 너네 끝. 아니 이걸 잡고 늘어진다. 이러면 균형 생긴 거 다시 밀겠다 또. 이걸 또 내가 칼폭 남아 있어요. 아스파스 칼폭 남아 있어요. 와 이거 스틱사 버튼 기신 게 와 이거는 진짜 보통 이렇게 세팅하면 안 오는데. 네. 타이밍이 잘 안 맞네요. 그래도 버즈가 잘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버즈가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여기 영역 주면 강제로 구덩이 올릴 건데. 아 일단 설치 되자마자 지나갔나요? 근데 이미 위치가 찍힌 상태라서 트위지가 이거는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스가 알고 먼저 해준 건데 갑니까? 누를 수 있는데 배민빨 다 뽑고 게임을 해야 되는 거라. 아 하나. 근데 깡이체는 몰라요? 깡이체는 몰라요? 반의 체 깡이체는 몰라요? 깡이체는 몰라요? 깡이체! 오케이! 3명입니다! 자 너네도 상식밖에 플레이하니까 우리도 상식 바꿔야겠다! 오퍼는 드랍했지만 라운드를 가져드려 성공합니다! 라운드가 더 자 이미 늦었기 때문에 설치판은 힘들 것 같고요. 아 그래도 끝자락에 뱀이빨에 충격 화살이었는데 거기가 아니어서 지금 전에 심판과 사냥거리면 지금! 자 밀고 들어옵니다. 위에 아스파스가 있어요. 이거를 못해요 아스파스가. 아니, 사닥을 잡긴 잡았는데요. 아 아스파스가 거의 터링 보드라서 저게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마코가 잡았습니다. 할만해. 네 맞대면 돼요. 근데 지금 스크린 돌렸어요. 아 레스가 돌았어요. 돌아서 정리합니다. 퇴직까지. 와 아스파스 이거 아니 이거 우리가 본 입장에서 뭐지? 주방 쪽입니다. 마코가 올라와 있는데 레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 알비가 일단 한 명 잡긴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아스파스입니다. 위쪽까지 아스파스가 철저히 막아냅니다. 카완진의 인도하는 미는 아스파스 겁니다. 예. 그 누구도 못 써요. 아스파스가 카완진이 존재해요. 예. 그래서 소마 대신 스카이를 넣은 것도 아스파스의 교전 능력에 부스터를 달아주기 위한 세팅이에요. 버즈가 저 만조 틈이 있죠. 오른쪽에 저 자리를 잡아서 딥라인 올라가는 사운드 저것도 때리네요. 버즈 이 자리에 트위즈가 잘 났고 이게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스크린이 밀려가지고 협업이 안 됐어요. 네. 자 교전에서 역시나 화력 차이가 나는 라운드이다 보니까요. 거기다 스킬들 다 던져놓고 있고요. 그렇죠. 매번 하는 거라. 네. 마코가 알고 있습니다. 아스파스예요. 아 네. 이거를 뚫어냅니다. 네. 일단 제스트가 카운진에 이어서 사다까지 잡았습니다. 잘 버텼어요 제스트가. 뒤랑 양쪽 다 열리는 건데 옐로우마저 버텨줘가지고 그나마 네. 안에서 우리가 리틱 수하면 힘드니까 와! 네이로 뒤로 와서 끝냅니다. 해체 붙기 전에 난전은 만들어줬어요. 마코 아직 살아있습니다. 버즈까지 캔입니다. 아스파스 잡았습니다. 와. 야 이번에 방금 전에 못 깼던 나노소음을 제스트가 네. 버즈가 캔는데 이번에 먼저 읽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변수지 이게 에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쉽게 가진 않아. 쉽게 가진 않아요. 아니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플랜치로 잡았습니다. 또 나가 카완진. 카완진과 중계 차이가 나는 라운드였는데 일단 교환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자, 2대입니다. 레스 위치 바꾼 거 아예 모를 텐데요. 네 위쪽이에요. 일단 자. 이번에 체크됐습니다. 아 그래도 알비가 마무리 이러면 예 레스 퇴근해야죠 이제. 네. 예, 너무 고생했어요 레스. 예, 아 일 많이 했어요. 그만해요. 예, 그만해요. 일 안 해도 돼요. 정찰용 와서 수당 없습니다. 저 예. 다리 꽂혔잖아요 예, 지금. 자 일단 라운드를 가져오고 이 와중에 레스가 살아서 판에 체대 있는 상태고요. 아니 잠깐 지금. 머리 아파. 예. 아 레스는 정말 여차하면 모든 걸 써도 됩니다. 이거 스킬 진짜 올인해야 돼요. 네, 구덩이 깨지고 예. 스킬들 너무 깊숙이 들어와요. 사다기 위치가 사다기 돌아요. 알비 알비가 알고 있죠? 알비! 와! 알비! 알비가 트리플 킬입니다, 알비! 알비! 알비가 다 했죠? 이거 이겨야 돼요! 2대입니다. 아껴봤자 의미 없다는 거 본인도 알기 때문에 기다려서 마무리만 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스파스가 4명째! DRX의 자금을 말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물고 들어줘요. 와. 네, 저는 저게 진짜 아스파스의 인도하는 빛 터지잖아요? 여기 아스파스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게 DRX가 굳이 이거 교전해주면 기회가 갈 텐데요, 라우드에게. 칼폭 일단 빗나갔습니다. 마코! 무력으로? 아니, 무력으로? 자, 우리 아스파스까지 마코! 카완진 가면 아스파스도 가요. 네, 원 플러스 원이죠, 둘. 오른팔 제거되면 되는 거고! 와! 카완진! 자, 레스 차량 8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여줘야죠, 버즈도! 위쪽! 아,
완전히 이거 카제 바디 빨랐습니다. 알비 알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인조 알비 더블. 아 뭐예요 이거 카완지 아스파스. 자 그런데 아스파스 카완지 다 잡아버렸어요. 옐로쪽 다 쓸렸습니다. 껄끄럽게 하네. 이게 아스파스로 유인하고 카완진이 인도하는 비 연달아 두기 때문에 눈 멀고 회복할 줄 알아 또 멀고. 저기서 무리하게 하다 카완진에게 잡히는 그림이 많았거든요. 네, 아래쪽에서 아... 교전 시작됩니다. 스파이크는 비메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진짜 인도네비를 진짜 잘 걸려주긴 합니다. 버즈가 아, 이겨내긴 했습니다. 잘 맞고 있어요. 고? 네, 3대3 싸닥 체력 없습니다. 네,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첫 번째 싸움에서 버즈가 응해주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라서 네. 아. 필수 라운드 승리입니다, DRX. 어제 총기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위치는 그렇죠. 무리한 자극 다 잡습니다. 마커 너무 달아요. 너무 마이크 다운. 근데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몰라서요. 이거 한 명 더 온 거. 아, 반응. 아, 깔끔하네요. DRX 준비 많이 했네요. 네. 이게 저는 마커 선수가 요즘에 물이 올랐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코의 심리를 말씀드리면 세로 포인트에 다 막았다. 다피언타! 알고 있죠? 와 이거 연막샷으로 아스파스가 아, 네, 사단 꺾기 뚫어냅니다. 와 이걸 뚫어요? 아 시도는 진짜 좋았는데 그래도 버즈가 하나 잡아내긴 했어요. 둘! 자 둘까지 좋네. 알비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정말 한 자로 간다! 아 이거 땡큐인데요? 와주면? DRX 땡큐예요 DRX 입장에서는. 아스파스도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라운드 급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너지나요? 근데 지금 사실은 들어가면 약간 자살 행위였거든요. 네. 근데 교전에 본인들의 에임에 마코 아래쪽으로 살았습니다. 야, 그 전에 스탯이 아낀다고요? 아니 네. 마코 눈 감아도 오늘 밧줄 잘 타는데요? 네 잘 타고 지금도 아스파스까지 그 레인지와 제트로 아, 이 와중에 레스가 한 명 데려가긴 합니다. 스파이크 회수하면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알비가 마무리 지면서 4대 1입니다 이제. 플래시 라이브? 알비도 아! 있어요. 그냥 영역을 밀 생각에 와! 마코가 잡았어요 아스파스. 아니 이거 피해요 싸닥은? 교환 계속해요. 마코 대박! 와! 마코! 마코가 트리플킬. 파이크는 오디. 들고 있지 않습니다. 싸닥은요! 자, 체력유 위아래 W 가면 돼요. 천천히 같이 해야 돼. 마무리만 치면 돼. 마무리만! 아! 위에! 오! 스택스가 깬답니다. 괜찮아요. 우리 혼자 알비에게 걸렸어요. 맡기고 이렇게 된 거면 반해성 진입 안 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 야, 이거 아스파스가 뚫어냅니다. 여기서 마코가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근데 우리 카완진 아래쪽에 총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경사로 버즈가 이긴 몰라요. 자 이거 스파이크 드랍! 야자! 이러면 스파이크 자, 드랍 이거! 드랍! 시간 많이 벌었습니다. 아 싸당이 위쪽에서 알비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스파이크 일단 계속 보고 있고요. 야 진짜 마코가 진짜 다 해주네요. 버즈가 아래쪽에서 천천히 양각이 네, 시간만 끌면 됩니다. 남은 20초 나 마코! 마코! 네 명을 잡아내면서 연승이 어갑니다 DRX. 아, 본인들이 여유가 생길 거예요 DRX. 그렇죠. A쪽 제로포인트 두 명 찍힌 상태입니다. 자. 일단 위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판단인데요. 저것만 봐도 돼요. 거기가 끝이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중력의 샘! 날아갑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스파스가 위쪽 반응 좋았고요. 스택스도 여전히 살아남아있습니다. 사이트 안쪽에 스파이크 드랍! 스파이크 드랍! 아 김구택 버즈가 여기서 진짜 이겨야 돼요. 그렇죠? 이겼습니다. 자 우리도 3개 연속으로 3천 크레딧씩 됐어요. 마무리 예. 지으면 됩니다. 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 마코가 널커를 아. 빠르게 내가 정리하겠다. 메인을 일단은 보고 믿는 건데 움직이네요. 굴리면 안 돼요. 데미지 양식 뚫어냅니다. 싸다 어, 버틸 수 있다면 모르긴 하는데 잡았어요. 예. 스파이크 드랍. 그럼 위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윈도우 바로 옆에 있어요. 잡았어요. 알비 이번엔 알비가요. 이번엔 들어와. 알비가 들어와. 알비가 여기까지 돌아갑니다. 아스파스 자 위치 봤어요. 1대1 하피 스파이크 스택스가 3명을 클러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 이런 움직임들이 어우 반헤드? 근데 스택스 왜 갑옷 없어요? 깊게 던지고 들어왔어요. 좋아요 이선보다 이것만 버티면 돼요 버즈가 아, 인도하는 비 자 버즈 아~ 뚫립니다. 빗사이트 진짜 들어오는 스케일 연계는 기가 막히네 요 이게 아. 마코가 와 아, 타이밍 아니 진상 타이밍 진짜 그리고 카완진까지 위에서 일단 전반전의 라운드를 더 가져온다라면 좋겠지만 네. 이번엔 A사이트 뚫리게 되면서요 8대3까지 쫓아옵니다. 아 물렸어요. 또 물렸어요. 아 와, 오늘 진짜 저주로 잡아냅니다만 자 보자! 데미지! 아 이거 뭐야 반응! 아니 아니 아스파스! 아니 몸통 박치기가 아예 앞으로 들어와서 우와. 킬을 만들어냅니다 아스파스. 한 개 어디에요? 무력 한 명이야. 아래 알비 그렇죠. 있어요 스파이크 드랍. 아 어그로 너무 좋아요 어그로!
올리자마자 아이가 아래서 잡아냅니다. 이러면 트위지까지 걸렸고 2대1. 아니 당신한테 어? 아 왜? 스파이크도 위쪽입니다. 스파이크 위에 있는데. 스파이크 위인데 왜요? 남은 시간 45초. 트위지가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위쪽 갈비가 끝납니다. 2대3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바로 위에 싸닥 너무, 있어요. 너무 큰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 네, 버즈가 잡혔습니다. 처음에 가는 인원들을 흘려주고 두 번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아 이거 뒤에서 아직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뒷공무니가 잡혀요. 아스파스가 둘을 동시에 네. 데려갑니다. 레스도 알비를 잡아냅니다. 위디에서 사운드 듣는 순간 이거는 다 우리 거다라고 생각했을 네. 겁니다. 시작과 끝을 여기서 기다렸는데 아스파스야 반응 자 막고 잡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1분 동안 줄 뜯겼던 선수가 맞나요? 제스트의 스택스까지 트리플 킬. 아 이거 위험해요 이거 죽어도 칼폭이 완성이라. 와 4명 이러면 칼폭 완성. 에이스 나오겠는데요 유다. 아스파스가 에이스 줘야죠 이거. 네, 에이스 양보하네요. 네, 이거는 줘야죠. 네 칼레폭풍으로 또 이제 버즈. 와 아 괜찮아 이거 1대1 그 아니면 2대1 아스파스 보낸 게 이득이에요. 그냥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거 인도하는 싸닥이 내려왔지만 마코가 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게 무섭긴 해요. 인도하는 빛의 사운드 죽이면서 내려오려고 하는 저런 플레이들 때문에 트위치도 옆에 제스트가 기다렸다가 끊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런 와중에 오퍼레이트의 풀바이에요. 아니 한 자리 훔쳐가요? 컨즌 어우 딱 걸렸다 끝자락에. 자 검고 완료. 네. 인도하는 빛 인도하는 빛. 자 그러면 밀고 들어왔어요. 컨즌이 끝냅니다. 버즈 트레이드. 자, 트레이드 좋아요. 자 트위지 실수 트위지 실수. 자 이거 들어와서 두 개 싸닥이 아래쪽에서 두 명을 데려갑니다. 아 스텐 연계 너무 좋았어요. 자 이러면 피가 막혔습니다. 스파이크 들어 팔 봤어요? 이거 사운드 자. 일부러 낸 거라서 위치가 네. 아 근데 네, 레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것도 영리하네요. 네, 사운드 세는 위치가 저 잠깐만 이거 총 어? 트위지까지는 잘 잡았습니다. 아니, 남은 시간 15초. 이미 잘했어요 알비가 2대1. 자, 이미 잘했어요. 지더라도 잘 져줘야 돼요. 지더라도 와. 예. 세자로 떨어뜨린 채로 라운드 마무리가 됩니다. 그냥 이러면 중앙쪽 빠르게 들어옵니다. 버즈 살았어요. 버즈가 싸닥 잡았어요. 자, 그럼 지금 아스파스 위험해요. 네, 아스파스도 밀고 나가야 되는데 프리빙 이거 밀고 나가야 돼. 아스파스도 밀고 나가야 돼. 자, 13 이거 잡아야죠. 자 이러면 들어와야 됩니다. 3명 남아있는 상태. 니 오퍼 쩔더라 쩔더라. 아스파스의 오퍼러킬. 역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칸지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스택스와 제스트가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 이거 제스트는 잡혔습니다. 네 어차피 모든 돈을 썼던 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코도 레스가 잡습니다. 아 정말 네. 쉽게 잡혀주지 않는군요. 잘해요. 개미 장식을 이거죠. 이거죠. 야! 이거죠. 이거예요. 좋아 안 됐어요. 걔나 네. 그나마 괜찮아요. 큐큐 타는 건데 제스트! 제스가 왼쪽에서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스택스가 뚫리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제스가 좋아요. 레스를 이겨냅니다. 네, 좋아요. 이거 끌어줍니다 또 네, 제스가. 그리고 마토까지 싸닥을 잡아냈고요. 트위즈만 마무리 치면 끝납니다. 네. 알비가 알고 있어요. 일부러 반해체 되기 전에 끌당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해체가 안 된다는 거 이미 그렇죠. 아네. 제스트가 3명을 잡으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트위즈 반응 못했어요 이러면? 자, 들어왔어요. 아 근데 자 그런데 마코는 막힙니다. 괜찮아요. 네. 들어왔어. 트레이드가 됐고요. 네. 아래쪽 긁어왔습니다. 레스가 됐어요, 이깁니다. 됐어요. 트레이드 됐어요. 올려줘야 돼요. 성공 0으로 올려줘야 나갑니까? 성과 지금! 잘 노려봤는데 반응이 빨랐습니다. 일단 심리전을 라우드가 이겼거든요. 오! 1대1! 스파스가 이겨냅니다. 이 영혼의 듀오 진짜 안정적으로 될 거거든요. DRX 더 끌려가면 안 됩니다. 고! 싸닥 잡아냅니다. 냄새 나더라 이거. 예, 예. 죄송합니다. 너무 산티는 게 없었네. 체크 잘했어요. 야 저거 저제 들고 싸닥이 영혼의 듀오를 알고 있어요. 영혼의 듀오를 스파스가 뚫어냅니다. 체력파네요. 체력파. 아 저거 이거 알고 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교환됐어요. 예상 가능한 위치는 연막샷 당한다고 말해. 이런데 안 돼요. 진짜 애매한 위치. 진짜 애매한데. 네 내려와서 버즈가 트레이드. 구덩이 거쳤습니다. 와 버즈! 자, 야 이거 에이스! 데미작시 봤어요. 위치 무릎 뺏겼어요. 무릎 뺏겼어요. 무릎 뺏겼어요. 페인트 다 던졌고요. 알아요. 데미작시 마무리 마치면 끝납니다. 자 일단 썼지만 시간 오래 끌었습니다. 알비가 끝내면서요 이제 2대1로 따라가는 TRX입니다.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쇼팅! 잡아냅니다 버즈! 아스파스도 쇼팅 안 돼요! 이거 여기서 잡혔어! 살아난 게 너무 커요 이러면은 자 반해체 붙어야 돼. 반해체 릴레 버즈 위치 좋고요. 네 자 알비가 일단은 버티고 있긴 합니다. 잡아냈습니다. 좋아요! 알비 때문에 했지 돼요! 버즈까지 잡아냅니다!
피스톨라드 살려 보세요. 이게 취향 맞고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야? 레스가 어, 상당히 깊게 들어왔습니다. 사담 잡혔고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나노섬에 갔고. 어, 레, 아니 잠깐 이거 레스가 돌을 데려가지고 스태스가 처리합니다. 여진 너무 좋고요. 네. 한 대를 맞아야 돼. 예, 잘 가요. 그대로 갔습니다. 칸진도. 자, 더 이상 숙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트위즈만 처리하면 끝납니다. 갈비노차. 릴레이부터 가지는 거 보세요. 들어와서 더블로 잡아버리면 끝나죠. 그게 자,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습니다. 꺼집니다, 이제. 제스 잡혔고 어, 진탕이 잘못 들어왔는데요. 아, 다 밀리네요. 네. 일단 라우드는 네 뒤로 물러서면서 일단 초반에 좀 빠르게 뚫어낸 게 잘 먹혔습니다.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EBS 세트 끝나 있고 마쿠가 레스 잡아냅니다. 버즈 체력 없는데요. 와, 오, 버즈 이겼어요? 아니, 벤다를 안 돼. 그래, 그대로 해체까지는 막아냅니다. 반해체 꼬! 됐어요. 반해체 더더더더더! 자, 오는 것만 막으면 돼요. 오는 것만 막으면 돼요, 알비. 1대1. 마지막에 끝자리 잡혔어요. 궤도의 격 때문에. 반해체 돼 있는 상태, 알비가 잡았고요. 시간 안 돼요. 딱 되나요? 딱 되나요, 설마? 시간 될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아, 역전, 역전! 이번에 쇼티. 한 번 더 가틀 루트입니다. 이거 알비가 버티는 이유가 너네 탑으로서 총기 떨궈달라 이건데 오버드라이브 찌릿! 아, 하지만 알비가 잡혔습니다. 와, 칸진 잡았지만 연막 안에서 집중력이 무섭긴 하네요, 라우드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이니까 숫자도 우리가 많을 뿐더러. 그리고 뇌진탱을 한번 멈춰야 돼요. 자, 봉쇄를 지우고 이제 이런 메인이에요. 갇혔죠, 갇혔죠. 오, 오, 그 자, 막고 나가야 되나? 와, 갇힌 거 알고. 그렇죠, 버즈가 끝냅니다. 이게 안 걸려요? 야, 에비가 아예 들어와서 1대1로 끝내버립니다. 일단은 더 길게 보고 아낀 게 컸네요, 진짜. 야, 잡아냅니다, 알비. 내려왔습니다. 트웬티가 빨라요, 알비. 이렇게 걸어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트웬티가 다 잡힌 거라서. 알비가 알고 네. 있습니다. 어, 잠깐만, 전생조 무결점입니다. 자, 이거 이거 달라요. 저는 라우드가 이거 아낄 줄 알았거든요. 네. 이 총을 왜냐면 이거 뭘? 와, 이거는 예상했던 잡아냅니다. 예, 네. 이거는 이러면 밀어내고 리테크가 보고 있는데 위쪽에 아스터스만 잡으면 잘 긁었는데 아, 트레이드 되면 안 됐는데 아, 네. 왜냐면 뒤에서 싸닥이 열리는 그림이라서. 자, 인원 손해가 있었습니다. 2대 3입니다. 제스트와 스택스가 남아 있습니다. 아,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알고 있다 보니까 칸진이 연달아서 자, 잡으면 예상 못해요. 잡았죠, 버즈! 자, 수적 위를 잡아면서 두 명째! 네, 여기서도 버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즈! 세 명째! 욕심 더 내고 싶을 거예요. 네. 이기나요? 와, 알비! 이런 거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예, 네, 정말 중요하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알비 모두 총기 끝났습니다! 알비가 또 말하죠. 찌릿찌릿. 이야! 아우, 예. 레스가 막았고요. 잡아내기만 하면 돼요. 잡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버즈. 버즈가 또! 자, 둘 다 교환. 야, 물어볼 수 있어요, DRX님. 네, 데미지 장치까지 뺐습니다. 세트! 안테나와 메인으로 같이 가는 거라서 제스트 같이 해야 됩니다. 아스파스! 오, 이겨내는 제스트입니다! 이겼어요, 아스파스를! 자, 제일 중요할 때 아스파스가 절었어요. 미안해요, 의심했어요. 네. 의심했는데. 네, 트위즈 혼자 남아있는 상태. 스텍스가 나오네! 에임으로 이겼어요, 에임으로! 모든 걸 내려놔라! 자, 여기서 에임으로 승리. 이러면 6대3입니다 타임아웃 이후의 라운드였는데 패배하는 오, 라운드입니다. 오늘 아스파스랑 평지 1대1 거의 최초로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총기까지 밀린다? 아니, 저거리에서 스팅 거 잠시만요. 어, 스택스 나갔어요? 어, 근데 이거 궤도의 격 잠시만 이제 미스가 있어가지고 균열이, 네, 균열이 들어오는 거 잡아내면 되는데요. 아, 잠깐만요. 이거 약간 흥분했는데. 네, 이게 스택스도 뚫립니다. 알비도 뚫렸어요. 와, 이게 아니 진짜 이게 힘있게 들어오는 교전은 진짜로 이걸 이렇게 가져오나 6대5입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입장에서도 인정을 안 할 네. 수가 없는 게 좀 아, 난감해지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거 버즈가 오퍼가, 너무 위험한데요. 자, 오퍼가 할 수가 없어요. 오퍼가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버즈는 뭐 심지어 이겼어요. DRX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알비의 알비의 무빙으로 했는데 좀 오성한 건가요? 연막샷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도 연막샷이었나요? 자, 사당 일단 밀어내면서 지금. 오버드라이브 아~ 막힙니다. 야, 싸다기 트리플 킬. 마크 혼자 남아 있습니다. 마크 혼자예요. 야, 라우드 진짜 6대 6입니다. 알비가 빠르게 언더로 지나가는 저런 플레이들 좋아요. 네. 아유, 이거 설치 안 됐습니다. 자, 알비의 프렌즈는 팬텀과도 같습니다. 야, 지금. 아, 근데 진짜 하지만 킬을 더 많이 예. 만들었고요. 레스. 오. 그렇죠. 혼자선 아. 네, 할 수 있는 게 없죠. 피스톨 라운드 승리. 네. 먹은 값을 여기서 치러야죠. 먹 아, 이게 잡아 그냥 안전하게 해요.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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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밟고 들어와요? 와, 이걸 반응. 아, 스택스가 아~ 그래 마쿠까지. 자, 이러는 교환들도 대단하긴 합니다. 어? 대단은 아닌데? 아, 이건 안 돼요.
그럼 RB가 끝냅니다. 네. 세자루를 네. 네. 떨어뜨리긴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늦어요. 안 돼요. 페이드를 하는 이유가 끝났고요. 알비도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게 국산 네온. 네. 자 이거 오 좋아요 좋아요 난전. 자 이미 만족인데 이기면 거의 이거는 프랙처는 1위. 와 버즈척 있어요. 자 2대1입니다. 한쪽으로 잡아 있는 상태. 돌려라. 이거 결국 아 세이브 해야 되겠는데. 네, 늦었네. 세이브 할까 아, 어? 제스트 버텼어요. 네, 안 갖고 지금 사운드 들리지? 지금 처리 맡겠답니다. 제스트 오케이. 정확한 3.5초 계산. 네, 네. 9대 6. 아, 이거 알버드는 빠르게 접근하고 진짜.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이미. 오! 여진 때문에 이거 각 좁혀 들어갑니다. 네, 마코가 준비되고 이거 쓸 준비해야 돼요. 개들격. 근데 마코 때문에 이게 버텨야 돼요. 개들격. 잠깐 마코 때문에 몰라 이거. 2대2. 마코가 지금 미친 플레이다. 자, 소이탄 먼저. 자, 잡으러 와. 그렇죠. 여기 오는 거 타임 맞습니다. 알아. 반응할 수 있어요, 마코. 각도 좋아. 마코가 알아요. 마코가 세 명째. 이러면 알고 있죠. 위치 알고 있어요. 위치 알고 있어요. 마코가 마코가 네 명째. 마코 마코 또 마코. 라운드 윈 10대 6입니다. 무빙 무빙 무빙. 이거 잡았어요. 이 와중에 잡았습니다. 요즘 아니 뭐 저 왜 잡힌 거야? 네 그래도 뚫었어요. 마크가 두 명 잡습니다. 아니, 괜찮대요. 마크가 두 명 잡아준대요. 아 괜찮다 괜찮다. 아 이런 오케이. 연막 갈렸을 때 타이밍 좋아요. 네 방금 A사이드 쪽 교환됐습니다. 교환하면서 들어옵니다. 이걸 한다고요? 와! 잡았습니다! 백업 대역 균열 백업. 아 레스마저 잡아내면서 오퍼드 다운입니다. 와 반항할 때가 있어요. 어우 잠깐. 알비가 아스파스 이번에 잡아냈고요. 이번에도 욕심 많이 냈죠 아스파스가. 네. 오 마크 반응! 오 마크! 아니 마크 A? 자격제! 자,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 정도 네. 마지막에. 네. 한지도 막힙니다. 예. 네. 마지막에 했던 위치였고. 자, 트위즈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총도 없기 때문에 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마코였기 때문이다. 이제 매치 포인트. 전반전에 버즈 후반에 마코. 상승기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네, 아스파스의 칼폭 준비 중에 그나마, 있습니다. 그나마 진탕 때문에 한번 버티긴 했는데. 와, 아스파스 배짱 고여. 꽤 오랫동안 끌었는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스파스가. 이거는 이걸 또 상승기로 한번 각을 봤어요. 네, 그리고 저게 추월 차선의 헤드라인 윗각, 윗라인 보려고. 버즈는 잡혔고 마코. 마코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마코 있어요. 돼요. 마코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무너집니다. 네, 진짜 한번 견디네요. 아, 네, 진짜 아스파스. 진짜 라우드 대박이네요. 이거. 코리안 네오. 알비입니다. 일단 자, 교환이 되긴 했습니다. 교환 오히려 좋아. 근데 카완진이 그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울 건데. 자, 궤도경 먼저. 자, 찍고. 아, 같이 가겠네요, 이거. 아. 네. 아, 이러면 지진강 다 안 누를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봉쇄까지 쓴 거라서 DRX가 버즈가 버텨야 돼. 자, 일단 몰리 출발. 몰리 출발. 잡았어요. 캐비어. 자, 두 명까지. 그리고 초대 됐어요. 3초 뒤에. 3초 뒤에. 준비해야 돼. 궤도경 준비해야 돼. 궤도경 스타트. 지금 고! 교전까지! 이제 2대2입니다! 풀세트 가는 TRX입니다! 완벽한 계산! 자 정철용 화살 때문에 못 들었죠? 자 찍혀요 찍혀요 얘기하죠 얘기하죠 버즈 너네 척구대 없이 게임 할 거야 너네 척구대 없이 할 거야 상대는 장막으로 속공인데 카운터 정철용 화살이 들어가면 네 피해망상 이번에 야, 이거 안 되시오 마코가 막습니다 이거 마코 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정철용 화살 왔어요 마코 마코 마코가 4명째입니다 무결점입니다 나의 디펜스는 끝나지 않았다 와 마코 아 알고 있어요 이게 되면 막 비해망상 자 이러면 막혔죠 오우. 아니 이거 걸어 들어와요? 네 3명 아, 남은 시간 40초 아니 알비를 뚫었습니다 아니 제쪽에 스택스 이걸 뚫어대나요? 네, 추가로 좀 더 크레드의 손해를 보기 위해 들어오지만 싸다기 빨랐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트위즈가 버즈까지 이거 진짜 라우드 인정합니다 이거 자 일단 아스파스밖에 못 들어왔어요 피해망상 때문에 아스파스를 네, 좀 갈렸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 붙은 거 아는데요 잡나요? 반응이 여기 언더브 쪽까지 아스파스가 잡아냅니다 마코가 이 와중에 둘 잡은 게 신기할 정도로 네. 이때 RB가 먼저 스타트를 끊겠다라는 거죠 오 원샷! 아니 이거 원샷! 자 이러면 2대1 아니 화살 카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 드랍샷. 자 라키아 존이었는데 제스와 1대1 제스와 1대1 카즈는 이깁니다. 이선은 잘 막았는데 문제는 항상 아스파스가 상을 내가지고. 네 이번에도 카즈 들어와서 두 명을 데려갑니다. 과력 차이가 나는 라운드입니다. 이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일단 한 명, 두 명까지. 정찰용 화살 찍고 나가는 거 아이언레스가 버즈를 잡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지금 빗나갔습니다. 알비 잡았어요. 언더웨브 쪽 여전히 살아있는 알비입니다. 아 스치면 가는데 그래도 이걸 레스를 잡아냅니다. 사냥꾼의 분노가
일단 그러니까, 라운드 내줬습니다. 네, 전반전에 도박수를 두진 못하겠다라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DRX는 네 4대입니다 어느새 마켓 쪽까지 밀고 들어왔고요. 네. 스파이크는 다시 한번 더 A쪽입니다. 원래 미드 투 B로 돌려야 되거든요. 야 이러면 A 승무서 네. 피해망상 잘 맞아요. 미드 들어와죠. RB가 끝냅니다. 아스파스만 아스파스만 RB 위치 보세요. 와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RB가 3벽지 무결점이에요. 무결점의 무결점의 사냥꾼의 분덕 깼습니다. 여기 이 배짱 뻔치야. 아, 타워지 진짜 크게 돌 수만 있으면 돼요. 크게 돌고 야 잠깐만 A다리 A다리 아 이건 최대한 뒤쪽으로 빼고 있는 DRX의 포지션이긴 한데요. 스택스 와 이거를 당황을 안 하네요. 싸다고 네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버즌 잡힙니다. 자 일부러 수비 인원 둘입니다. 네. RB가 잡긴 잡았습니다만 교환이 빠릅니다. 스택스. 그리고 어떻게든 나노소음으로 피해망상이랑 안티플래시 근데 오른쪽! 와! 이건 진짜 이때까지 아껴놨던 완벽한 스킬 연계. 야 진짜 이거 대박인데요? DRX의 택틱이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그 흔히 말하는 무적존이라는 트리플 박스랑 백보트를 동시에 지우는 피해망상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언제 준비했나요? 방금 와 말 그대로 뺏길 뻔한 라운드였는데 퍼즈! 됐어요. 도망쳐!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옵니다! 마코도 살짝 위험했었는데요. 네. 돌려서 갈 수 있는 데는 희망적인 거는 미드투비인데 피해망상이 입이 빠졌다는 맞아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연막 끝나는 시간 계산 안 될 텐데요. 마코 기다리고 네. 시간 없어요. 빵! 아! 이건 옆으로 피하면서 싸다기 킬! 하지만 스택스 3대2 화살이 아 정찰용 화살 아니, 진짜! 화살 너무 예술로 도착해요.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화살 충격 화살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이 신궁이 갑자기 끝나면 끝낼 수 있죠. 스택스가 3벽을 연달아 잡습니다. 아니 진짜 화살 바뀌는 타이밍이랑 계속 킬을 먼저 만들어냈던 걸 라운드였는데 이번엔 냈습니다. 망상 바로 앞에 막고 있어요. 자 같이 막고 마쿠! 마쿠 진짜! 새벽을 연달아 막는 마쿠입니다. 마쿠가 잠깐만요. 2대2 RB가 있어. RB 한 명 설치할 때 한 명을 잡아야 되는데 설치를 못하게 막게 했는데 이게 네. 라운드도 대단한 게 한 명이 설치하고 있다 한 명 잡히고 지는 거 알고 마쿠 연막쳐서 갈 줄 알았어요. 컵이랑 메인을 동시에 지우는 피해망상이었거든요. 네. 바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못 지우고 트위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은 미션 성공이죠. 그렇죠. 마코도 체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전반전이 일단은 백업 진짜 빠르네요. 네 여러분 위치 바꿔서 설치가 됐고요. 이제 숫자가 우리가 지금 밀려요. 근데 내려오는 걸 왜냐면 알비 선수가 지금 미드에 오랫동안 남아있었기 때문에 문도 닫힌 상태거든요 지금. 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걸 잡았습니다. 2대3입니다 알비가 잡으면 알비 설마 아직 반해체도 안 됐어요. 자 총알 많아요. 총알 알비. 많아요. 아우 자 여러분 2대1 마코도 체력이 없긴 합니다만 장전 사운드 듣고 붙습니다. 네. 만포가 진짜 잘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까운 피솔 라운드였습니다. 기적적인 전화광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이러면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명은 잡긴 잡았는데 알비 셰프 일단 앉아서 한번 피하는 레스였습니다. 이건 백사 아니 해븐이랑 언더 싸다 잡았어요. 싸다 잡았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잡아줍니다 마코가. 네, 너무 위험했어요. 네. 먼저 준비해야 돼요. 와. 레스는 이 와중에 알비를 데려가는군요. 캐릭터가 맞나요? 근데 저거리에서 저걸 잡아요? 체력은 6 남아 있는 레스. 너무 세제로를 떨어뜨리면서 마무리입니다. 교환 피해망상 그렇죠. 교환 됐어요. 펜터의 장점을 보여줘야 돼. 연막샷 계속. 자 피해망상 마코. 반패다. 자 그래도 교환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스택스 혼자 남아 있는 상태. 이거 총을 받아요 계속. 손이 내고 있어요. 자 손이 안 보여서 지금 해체하는 거 알아요. 네, 네 바로 앞에 있으면 스택스 돌았다. 자 이거 스택스. 그러면 Z 있다는 거 의식해야 됩니다. 너무. 근데 이거 RB가 그래서 이거 그냥 B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B를 뚫는 선택을 합니다. 카완진의 추적. 아스파스 뚫어냅니다. 자 이러면 아까 잡힌 거 회복했죠? 예. 시간 끌 수 있는 시간들 많거든요. 맞아요.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요. 봉색 투자하기 두렵죠. 어차피 사냥꾼의 분노에 자 트레이드가 될 거고 헤드라인. 예. 와 카완진 쓸까 말까 고민하는데 저걸 월사수로 버즈를 잡았어요? 네
메인의 마코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제이스트가 예. 지켜줍니다. 그래도 안에서. 네, 연달아 라운드 가져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DRS 이제 8대 9입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상대 카운터 봉쇄야. 버디 연막 샷! 자, 이거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아래 칸 이 연막 안에서 견뎌야 돼요. 자, 일단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스파스가 먼저 잡았고요. 하나 더. 버텨라! 찬까지! 아, 저거 왜 안 잡혔어요? 아니, 저기 왜 진땅이? 사냥꾼의 분노. 빨리 깨야 돼요. 빨리 깨야 돼요. 아래쪽에 마코가 마코! 아, 여기서 무너칩니다. 메이드 알비. 아, 이 위치는 진짜 아스파스가 보고 있어요. 해체자 해체자. 카운즈는 잡았지만 여전히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킬조이 위치. 킬조이 메인 쪽에 아 카운즈니 어이메 아유. 아, 여기서 칼품마저 빗나가게 되면서요. 이러면 일단 야, 아스파스가 이거를...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니, 또 깨질 만한 위치는 아니었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건 미드 교전을 잡는 거였는데 이마저도 황완진이 아스파스를 지켜주다 보니까 그렇죠. 각별이 안 나옵니다. 레스와 아스파스 버즈도 체력이 없습니다. 레스는 데려갔지만 구슬 작업은 하지 못했고요. 와, 어떻게든 스위치 못 누르게 하려고 이거 힘으로 때리고 있는데 안쪽에 장막 때문에 이게 레스가 너무 안정성 있게 피해망사 다 지었거든요. 쪽 오. 네, 그럼 들어와서 교환됐습니다. 3대 3입니다. 오, 아스파스가 자, 이브 트레이! 교환됐어요. 트레이도 좋아요! 아낌없이 줘야 돼, 이거. 카운진도 체력 없습니다. 카운진 체력 없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알비 센스! 알비가! 와, 알비! 알비! 아! 아, 결국 이렇게 다섯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작년도 아, 챔피언을 건재하군요. 이렇게 되면은 DRX의 여정 여기까지고 너무 아쉽지만 라우드가 다시 한번 국제대회 아, 2연승에 한번 도전하네요. 네, 라우드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국제무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